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수 마시며 삶의 모든 생활을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한빛 세계 선교 신학원에서 매주 우리 이사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8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을 공부할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속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8장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8장은 7장의 연속이다, 또 이어서 계속되는 8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8장의 제목을 거치는 돌, 걸리는 돌이다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거치는 돌이고 또 걸리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는지는 이제 공부하면서 밝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7장에서 보면은 유다 왕 아하스 왕은요, 연합군 침략을 받았던 당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했다? 아하스 왕은 앗수르 왕을 의지했다라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앗수르를 의지했던 유다 왕, 다시 말하면은 임마누엘이 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또 걸리는 반석이 되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놓고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따르지 아니했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여기서 미리 이와 같이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장의 전체적인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이 설명을 해드렸고, 8장을 이제 우리가 세 묶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8절까지의 묶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게 누구였고 앗수르가 침략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치는 돌, 걸리는 돌이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은 하나님 말씀을 쫓으라라고 이와 같이 세 묶음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도구와 앗수르의 침략이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의 도구는 왜 하나님의 도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서판에다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라고 1절에서 보면 명령을 하십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은 노략이 속하다, 노략이 진행이 된다고 노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지않아서 너희들이 노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이 서판에다 쓴 이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행했느냐?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다 라고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타냈던 거죠. 자, 이 사실을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 다시 말하면 스가랴 제사장을 불러서 증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보면은요, 구약에서 보면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 6명 정도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사야서 8장에서 나오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 24장에서 보면은 나오니까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마할 살렐 하스바스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해 주시느냐? 자,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아수리의 침략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게 왜 이 아빠 엄마라고 말할 줄 알기 전에 침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단시간 내, 짧은 시간 내에 너희들이 아수리의 침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아수리의 몽둥이로 응징하신다고 하는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 항상 그걸 알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지금 노략을 당하게끔 사단이 너희들을 지금 현재 괴롭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는 미혹을 당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노략질을 당하고 또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사야 아들을 통해서 사용하였기에 결국에 이사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 아들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뭐 기도하고 뭐 하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 기도들 많이 잘 하는데 입술로 보고 사용해 달라고 해 봐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 안 씁니다. 어떤 때 사용합니까? 진정으로 어떤 때 사용을 하시냐면은 실로와 물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랬습니다. 요 흐르는 실로와 물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실로암 못이 있죠. 실로암 그 못에서 발원하여서 흐르는 그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주 신령한 그 물, 신령한 시온에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흐른 실로암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인데, 생명의 역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조용히. 흐른 물과 같이 소리 없이 세미하게 조용하게 천천히 진행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흐르는 실로암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침략을 해도 나는 모르고 넘어가고 미혹을 당하고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뿐만이 아니고 구약을 볼 때에, 신약을 볼 때에 나의 위치는 뭐고 나는 누구고 나라고는 잠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고는 존재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 지어줬으니까 나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고, 적어도 말씀을 공부하고, 적어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죠. 자,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내 보내주셨죠. 그러면은 내 자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아를 만들었는데 내 자아를 누구한테 뺏깁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나한테 뺏기고 있어요. 내가 나한테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육신한테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신한테 뺏기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탄한테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찾자, 자아를 찾으라고 하고 나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흐르는 실로암을, 이걸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너, 내가 그를 침략하는 그들이 쓰지 못하게끔 만들게끔 내가 하마. 그러니 너 임마누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임마누엘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뜻을 뭐 거역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아스로 왕이 더 좋거든요. 나 아스로 왕한테 내가 있는 돈 금 다 줘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할 텐데 내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바로 겸손한 것 같지. 이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은 금을 다 바쳤지만은 아스로 왕의 그 위력이 결국에 유다의 목까지 들이와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7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가 아스로 왕과 그 위력으로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서 모든 고래 차고 언덕을 넘쳐서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8절 후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 하리라. 임마누엘의 날개가 유다 땅을 다 덮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루지 못하리라. 7장에서 계시한 임마누엘이 여기 다시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방금 예수 그리스도 찾았지요. 자, 여기에서 방금 임마누엘을 찾았지요. 자, 그 다음에 9절과 6절은 이 8장에 대표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봉독해 드릴게요. 구절을 보면은 패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흘러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한번 나왔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두 번 나왔죠?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세 번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람과 북왕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이 또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패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이유를요, 그 왜 패망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자, 임마누엘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경은 멸망한다. 자, 이 멸망하는 것을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그래,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멸망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왕 하 19장 35절을 보면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죽어서 송장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다 송장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아 그래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잠잠하지?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네.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잠잠하시다가 한번 노하시면은요 천지를 뒤엎습니다. 지금 잠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패망시켜 주셨습니다. 그 분명히 언약하셨죠.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이사야서 46장 5절에서 7절을 보십시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 자, 시편 46편 5절에서 7절. 자,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라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위해서 분명히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가 있어? 예수 없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요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지금 목사들이 다 떠나고 있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코로나 시대에 돌아와가지고 성도들이 떨어지고 성도들이 없다고 보니까 헌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수급비를 많이 안 주다고 보니까 생활 현장으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없으니까 이 일반 성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예배를 드릴 담당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씩 훈련시켜서 세우고 있답니다. 실정이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무임 목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아니, 무임 목사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강도사나 전도사 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해요. 목사님들 앞에서 참 겸손하고, 예, 목사님, 목사님. 안수 딱 받는 그 순간, 안수 예배 딱 끝나고 그 뒤 돌아서서 목사님 소리 딱 들으면 목에 철판이 들어가 버려요. 철판 들어가요 이게. 아니 사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오늘 그 중요한 얘기 뭐냐면은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데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임마누엘이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요. 넘어지는 반석이라고 그러고. 자, 제가 14절, 15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된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자, 아하스 왕이 거치는, 아하스 왕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그 사실이 당시 절정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그거 증거하죠. 뭐라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요, 반석이라도 요구는 아주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면은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사람. 절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6절에서.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당시 바로 나옵니다. 이게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율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징계를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임마누엘이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 요걸 싸서 봉하라고 합니다. 그게 요걸 싸서 봉하라고 하는데 요거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그렇게 명령합니까? 다니엘에게도 명령했어요. 다니엘 12장 9절을 보면은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끝으로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쫓아라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하스 왕이 됐던, 이 시대에 우리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17절에서 22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느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보셨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다 안 가리시고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언제 보여주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딱 끊으시는 동시에 휘장이 쫙 찢어졌죠. 휘장 쫙 찢어지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픔을 싸매주시고 우리가 상하면 우리를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으시게 만드시고 휘장 찢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 비치마 하고 비춰주시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엘살랄 하스바스다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게요, 이 말씀, 이 이름 하나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는 이 교훈과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8절 보면은요, 19절 보십시오. 혹이 너희를 고하여 지절거리기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게요,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냥 들떠가지고 그냥 땀 흘리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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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 은사를 주시. 은사 좀 뭐요? 아, 은사 좀 뭐냐고. 그 속에 말씀이 안 계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는데 뭐냐 이 말이야. 나 지금 흥분은 해요. 흥분 안 해야 하는데. 왜 제가 흥분을 하게 방금 하냐면은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은 제가 어느 길거리 걸어가기만 하면은 그 교회 앞에 그 간판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 입학상담, 인생상담, 재물상담, 장사상담, 사업 형통하게 되기 원하는 사람. 이게 점쟁이지 뭡니까? 이게 교회 앞에 그게 붙어 있어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은사주의고 방금 얘기한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증거의 말씀이 뭐고 진리의 말씀이 뭐고 진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진리에 거할 때에 이 시대에 난무하는 말, 신비, 은사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치고 힘들 때에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서 오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공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학생들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짱 거치는 돌, 또 반석, 은혜를 나눴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살아가기 원하고 그 생명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